안녕하세요. 꿀다지 PD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사라진 이후에 S21 울트라에 S펜 외장 옵션이 생겼고,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S펜을 내장한 이후 S23 울트라, S24 울트라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노트라는 단어가 제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S펜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고, 삼성도 신제품 발표할 때 눈에 띄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펜을 내장한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S펜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S펜을 꺼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늘 그 필요성을 제대로 찾아드리겠습니다. S펜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펜을 꺼내게 만드는 킬러 기능들만 모았습니다.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S펜의 바로가기 메뉴인 에어 커맨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해야 할 설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설정, 유용한 기능, S펜, 에어 커맨드로 가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펜 버튼으로 에어 커맨드 열기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S펜을 화면 가까이 가져가서 S펜 버튼을 누르면 에어 커맨드 메뉴가 열리게 해주는데, 바로 뒤에 설명하는 설정과 합쳐지면 편의성이 200% 증가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펜타스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들어가서 에어 커맨드 형태를 서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S펜을 들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에어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펜을 세로로 움직일 때와 비교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돌리는 것이 움직임을 줄이면서 더 편합니다. 에어 커맨드 형태가 기본 상태에서는 S펜 버튼을 어디서 누르든지 간에 똑같은 위치에 에어 커맨드가 나오게 되고, 에어 커맨드 형태가 서클일 때 S펜 버튼이 아닌 에어 커맨드 아이콘을 누르면 왼쪽 또는 오른쪽 측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설정해야지 확실히 편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때 에어 커맨드 형태를 서클이 아닌 레트로를 선택해도 똑같은 사용 편의성을 얻을 수 있는데, 서클은 아이콘을 돌리면 바로가기에 들어간 기능이나 앱들이 모두 나오는데, 레트로는 다섯 개만 표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 커맨드를 활용한 바로가기를 다섯 개 안으로 사용한다면 레트로도 괜찮습니다. 소개하는 첫 번째 S펜 기능은 펜타스틱에 설정할 수 있는 두번 눌러 빠른 실행입니다.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두번 두드리면 특정 기능 또는 앱이 바로 실행되는 기능으로, 사용 안함 상태로 놔두면 기본 설정인 퀵노트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평소 메모를 자주 하는 편이라면 기본 설정 값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메모하고는 거리가 멀다면 펜타스틱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나 앱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꼭 S펜을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더라도 주로 사용하는 앱을 설정해두면 매우 편합니다. 두 번째는 캘린더 손글씨 기능입니다. 캘린더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상단에 손글씨 모드로 전환하는 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손글씨 모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으로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펜으로 무엇인가를 쓰면서 일정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S펜으로 원하는 것을 그리거나 기록하면 되고, 공간이 좁다 싶으면 확대를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글씨 모드에서 쓰고 저장해둔 내용은 손글씨 모드로 들어가면 당연히 수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가능하고, 일반 모드에서 주간 일정과 손글씨로 쓴 내용은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듯이 겹쳐서 표시가 됩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제가 S펜 기능 중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와 같은 감성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만족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입니다. 스마트 셀렉트는 사각형, 동그라미, 자유형으로 원하는 부분만 딱 캡처해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글씨를 따로 추출해서 번역을 하거나 노트에 추가해서 별도의 작업을 할수 있고,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의 세부 기능 중에 GIF 만들기는 SNS에서 많이 사용되는 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하고 있는 영상의 짤을 만들고 싶으면 스마트 셀렉트에서 GIF 메뉴를 누른 후 영역을 맞추고 녹화를 누릅니다. 최대 15조짜리 GIF 파일을 만들 수 있고, 갤러리에 저장된 GIF 파일을 확인해보면 잘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 셀렉트는 S펜이 없어도 갤럭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어떤 모양이나 영역을 설정할 때 S펜을 사용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캡처 후 쓰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보고 있는 화면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기능입니다. 누군가에게 캡처하면 위에 정보를 더해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 메모를 더해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기능이지만 활용도가 높고, 친목이든 일이든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기능이 꺼진 화면 메모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꺼진 상태에서 S펜을 꺼내면 바로 메모를 할수 있는데, 급하게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할때 유용합니다. 잠금을 풀 필요도 없고 메모를 위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정한 킬러 기능입니다. 아직 사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캔버스를 사용하는 꺼진화면 메모 사용 시에 기본 펜 색상은 흰색인데 다른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한 색상으로 설정이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에어액션 원격 촬영입니다. 에어액션은 S펜을 움직이고 버튼을 눌러서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인데 S펜을 휘적거리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S펜을 다양하게 사용해온 분들에게는 고급 기능처럼 활용되기도 하지만 S펜을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와닿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액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딱 한 가지만 권합니다. 바로 카메라 원격 촬영인데 삼각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거치하거나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세워둔 다음 S펜의 버튼을 셔터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주변 사람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기보다는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S펜을 활용한 번역 기능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된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와 삼성 노트에 통번역과 요약을 해주는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S펜을 이용한 번역 기능의 쓸모가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거나 학업이나 업무를 위해서 외국어로 된 PDF 파일을 읽는 등 여전히 다각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번역 기능을 실행하고 상단 바에서 번역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S펜을 글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단어를 인식하게 하려면 T, 문장을 인식하게 하려면 문장 아이콘으로 메뉴를 변경하면 됩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S펜을 꺼내게 만들 만한 킬러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S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3가지입니다. 하나,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메모를 위해 노트를 켰을 때 투명도를 높이면 필요한 내용을 보면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써보면 은근히 작업 효율이 좋습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메모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둘, 삼성 키보드 설정에서 필기 모드 변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메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S펜 사용 시 검색창이나 문자 입력창 등에서 바로 글자를 인식하긴 하지만 인식 범위가 넓지가 않고 입력창이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합니다. S펜으로 글자 입력식 아래쪽에서 조금 더 큰 입력창으로 하고 싶다면 끄집어낸 필기 모드 메뉴를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위치만 옮겼을 뿐이지만 사용 효율은 많이 올라갑니다. 셋, 갤럭시 S24 울트라 출시 후 함께 공개된 구글의 서클 투 서치 기능은 손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S펜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무엇인가를 하다가 검색을 위해 서클 투 서치를 많이 쓴다 하면 S펜을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안 쓴 S펜을 꺼내게 만들 만한 킬러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한 기능들은 대부분 S23 울트라, S22 울트라 등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폰에서 유효합니다. 그동안 S펜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꼭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터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옵션으로 은근히 많이 편합니다. 터치가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지만 한 손에 가볍게 쥔 S펜으로 기본 조작을 해보면 이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